오늘도 마찬가지로 퀴즈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OX 퀴즈인데요. 상식 문제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월요일이니까 그냥 뇌풀기 정도의 간단한 문제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다들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복숭아는 장미와 사촌 지간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여러분들 채팅방에 댓글을 답을 남겨주세요. 자, 장미와 복숭아가 과연 사촌일까요? 아닐까요? 장미는 이제 식물이고 또 복숭아는 과일인데 사촌 지간일까? 라는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정답은 바로 5호입니다. 장미와 복숭아는 사촌 지간이라는데요. 복숭아는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 그리고 비슷한 식물로는 복숭아, 그리고 딸기, 또 배 같은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알게 됐는데요. 복숭아와 장미가 사촌 지간이라고 하네요. 오늘 드랍님 복숭아 좋아하는데 히 라고 해주셨고, 상한가 필수님 X라고 하셨는데 윈저님도 X라고 하셨네요. 정답은 O였습니다. 월조님 사돈 지간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답은 바로 O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개도 몸에서, 멍멍이 개예요. 개도 몸에서 땀이 납니다. 땀이 날까요? OX라는 문제인데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과연 어떨까요? 강아지는 온몸이 털로 덮여 있는데 땀이 날까요? 과연? 지금 상한가 필수님 O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디님 오늘 처음으로 뵙네요. O라고 해주셨습니다. 존자님 X, 테크님 X라고 해주셨네요. 까까오. 강아지가 귀엽죠. 자, 그러면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강아지는 몸에서 땀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또 사람처럼 이렇게 땀샘이 온몸에 분포하지가 않아서 땀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바로 털이 없는 이 발바닥 부분에는 이 소량의 땀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땀보다는 다른 걸로 체온 조절을 한다고 해요. 개한테는 에크린샘과 아포크린샘이라는 두 개의 땀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X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X 해주셨네요. X 잘 맞추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물고기는 소변을 보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과연 물고기가 소변을 볼까요? 물고기가 소변 보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쉬운 줄 알았는데 상당히 어렵네요. 과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윈저님 X 해주셨고요. 그리고 흥은심님 X 해주셨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소변을 보지 않는다. X가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돌격 아프로님, 원로 주식인님, 그리고 제디님은 오 해주셨네요. 정답은 X였습니다. 자, 물고기는 다른 많은 해양 동물들처럼 대부분의 어류는 질소 폐기물들을 암모니아 형태로 배출을 하는데요. 어떤 폐기물들은 아가미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또 혈액의 폐기물들은 신장에서 걸러진다고 합니다. 또한 물고기는 또 서로 의사표현을 할까 안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과학자들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지상에 사는 다른 척추동물 못지않게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고 합니다. 물고기들도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되고 있었네요. 몰랐던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손은 과연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생명이다. OX. 자, 손은 과연 O일까요? 소가 생명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조님 니모 말 잘해요 라고 하셨는데 니모 너무 귀엽죠? 주황색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O라고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정답은 맞습니다. 바로 손은 생명이 과연 맞았습니다. 손은 색을 구분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거리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형체만 보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은 흑백만 구분할 수 있어서 생명이 맞고요. 그리고 정록생맥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2에서 소가 붉은 천을 보고 흥분하는 것은 이 붉은색을 보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천이 너울너울 움직이기 때문에 소가 흥분하는 거라고 하네요. 자, 많은 분들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는 병아리는 배꼽이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병아리가 배꼽이 있을까요? 병아리는 알에서 깨어나는데 난태생이죠? 과연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두라님 저도 병아리 배꼽 처음 들어봐요. 과연 배꼽이 있을까요? 과연 살인의 추억님이 소는 세상 사는 게 재미없겠네요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게 흑백으로 보이면 이 세상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을 제가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천부자님 병아리 나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배꼽이 있는 병아리도 있고 없는 병아리도 있는 건가요? 자, 정답은 바로 5였습니다. 병아리도 배꼽이 있는데요. 알 속에서 병아리가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노른자와 연결되어 있던 흔적, 우리 배꼽과 같은 개념, 배꼽은 태반을 가진 포유류에게만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 난태생인 병아리에게도 배꼽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병아리는 배꼽이 있다고 해요. 계란의 부화가 시작되어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혈관이 생기고 또 계란의 난항과 난백, 그리고 난각 등 각 부분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데 사람의 탯줄처럼 병아리의 몸체와 난항이 연결되어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병아리는 배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는 인간의 뼈는 콘크리트보다 단단하다. OX인데요.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 그리고 자갈이랑 물로 혼합해서 만드는 건데 이 시멘트가 과연 인간의 뼈보다 단단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뼈가 단단할까요? 콘크리트가 단단할까요? 두 개 다 단단한데 그런데 인간의 뼈도 운동하다가 잘 부러지기도 하고 또 콘크리트도 가끔 보면 이제 낡아서 부서지기도 한 거 봤는데 선부자님 100년 미라라도 뼈가 있음이라고 해주셨어요. 원로주식인님 X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드람님 단단하다 55라고 하셨고 까까님이 확실한 건 맞으면 아픔이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둘 다 맞으면 굉장히 아프죠. 자, 그럼 정답은 바로 5였습니다. 인간의 뼈가 콘크리트보다 약 20배 이상 더 단단하다고 하는데요. 굵기를 가늘게 만들어서 위에서 콘크리트를 굵기를 가늘게 만들어서 위에서 누르면 부러뜨리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반대로 뼈는 위에서 누르면 쉽게 부서지지만 옆으로 휘는 데는 콘크리트가 훨씬 더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콘크리트보다 뼈가 더 단단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사마귀가 난 사람과 키스를 해도 사마귀가 옮지 않는다. OX라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마귀 물린 사람이랑 스킨십이 있어도 옮지 않을까요? 자, 정답은 X였습니다. 사마귀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키스는 물론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만으로도 옮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X였고요. 그리고 이제 바퀴벌레는 머리가 잘려도 10일간 살 수 있다. OX. 과연 뭘까요? 자, 바퀴벌레는 원래 끈질긴 동물로 유명하죠. 바로 정답은 O였습니다. 10일 뒤 죽는 것은 이 머리가 끊어져서가 아니라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죽는 거라고 해요. 와, 정말 바퀴벌레 지독하죠. 무시무시한 동물입니다. 인류가 멸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나나는 씨가 없다. OX. 어떨까요? 바나나는 씨가 있었나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정답은 바로 5였습니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카벤디시 종 바나나로 염색체가 4배체인 바나나와 2배체인 바나나가 교잡을 해서 나온 거라고 해요. 따라서 이 바나나는 번식도 안 되고 또 씨앗도 만들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원시종은 씨앗이 있으며 딱딱하다고 하네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그래서 씨앗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맞추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내풀기 문제라고 해서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날씨 추우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장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1시 5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